그것을 통해서 소시민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능 프로그램들의 활약도 대단했습니다. 예능의 신 강호동 씨의 새로운 도전으로 기대를 모았던 우리 동네 예체능. 대중 스포츠를 소재로 한 친숙함과 스타와 일반인들의 리얼한 대결에서 볼 수 있는 긴장감까지 다양한 재미 요소들을 자랑하며 3개월째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아유, 긴장되면서 재밌더라고요. 아, 그럼요. 쓰러쳐! 이야! 인기에 출연자들까지 세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체능을 통해 예능 프로그램에 입성한 조다란 씨. 하지만 남다른 예능감과 뛰어난 운동 실력을 자랑하며 단숨에 예능 기대주로 떠올랐습니다. 우와! 대단한데요? 탁구하길 진짜 잘했다. 네가 뭐 골프나 야구 이런 거 했으면 너 뭐 빛이라도 보일 거야. 이번 프로그램 통해서 종목 선택을 넌 참 잘했다. 수혜자. 아니 여기 불법 체리. KBS 인기 장수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 2013년 상반기에도 그 인기는 여전했는데요. 특히 올해 초 신설된 코너 버티고와 힘들어 보여서 아픈 거였대. 나쁜 사람. 나쁜 사람. 그렇죠. 나쁜 사람의 인기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착하지 마요. 밥 안 사줄 거니까. 아니야. 그냥. 공감 100원 부평 부계. 개그맨들의 노력과 시청자들의 관심으로 얼마 전 700회를 맞은 개그 콘서트. 상반기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개콘의 독주는 계속될 예정인데요. 지난 5월 첫 손을 보인 그 순간부터 바로 인기 몰에 들어간 그 코너 상해. 이게 정말 재밌어요. 예. 가족 얘기를 하면 무조건 땅을 하게 되어 있다. 일단 인적사항부터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내분 성함이 조수연 씨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아내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어? 아래층에 놀러 갔는데? 아래층 간다 그랬는데 차를 몰고 가셔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아래층 거실에 주차된 거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카드 번호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결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3578? 3578. 잠깐만. 발음이 이상한데? 네,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35. 35. 78. 찌팔. 어? 앞으로 이야기도 기대하겠습니다. 2013년 하반기 연예계는 늘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볼게요. 원숙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그녀 배우 채시라 씨가 특별한 촬영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정보통 시청자 여러분, 채시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예계를 대표하는 선행스타 채시라 씨. 이번에는 나눔과 기부동참을 알리는 캠페인 광고를 촬영하며 선행에 앞장섰는데요. 고운 마음 씨 때문일까요? 미모 역시 빛을 발합니다. 최강 동안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늘 좋은 일에 앞장서는 채시라 씨. 그녀가 생각하는 진정한 나눔이란 무엇일까요? 뭔가를 하려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주변에 조금 조금씩 티가 안 나게 하는 것이 전 진정한 나눔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광고에는 채시라 씨를 비롯해 목소리 기부로 로고송을 부른 장나라 씨, 그리고 이봉주, 기룡우, 이왕표 씨도 함께 뜻을 나눴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나눔과 기부에 대해서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에 먼저 앞장서는 스타들의 네. 모습을 보니까 아주 마음이 훈훈하네요. 그렇습니다. 또 2013년 상반기 연예계 소식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하반기에도 좋은 소식을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으면 좋겠고 또 KBS 프로그램들,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뭐 많이 사랑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를 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코너에 나오는 분을 상미 씨가 그렇게 좋아한다고요? 아니, 전 사실 연예시대에서 연예인분들 많이 보지만 네. 그분들도 멋있는데 이분은 생생정보통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요. 사진 딱 한 장, 그거 하나 달랑 들고 전국 방방 곡곡을 누비는 미스터 리 이분입니다. 네. 아니 사실 이분이 얼마 전에 그 1주년 기념으로 해서 네, 본인이 맞아요. 직접 선물. 채취한 천일염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신청이 그렇게 많았다죠. 그래요. 참 이분이 그렇지 않아도 고생 많이 하는데 고생을 사서 합니다. 이게 한 분께 드린 게 너무 아쉬웠다고 이제 매회 미션 수행 중에 깜짝 선물을 준비한다고 합니다.